해커들이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공짜를 이용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. 이규찬 기자입니다. 무제한 요금제가 없는 LTE 스마트폰 사용자나 해외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는 반가운 존재입니다. 대부분 집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암호가 설정돼 있어 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지만 공항,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무료라고 함부로 접속했다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들이 해커들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한 보안업체는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 해킹을 시연해 보였습니다.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에서 해커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훔쳐보고 금융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 암호도 손쉽게 빼냅니다. 주인이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해 웹서핑을 하거나 요금 폭탄을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스마트폰에는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, 연락처, 이메일은 물론 공인인증서와 암호까지 민감한 정보들이 저장돼 있습니다. 따라서 해커의 손에 넘어갈 경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수상한 팝업창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.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스마트 보안 자가점검 앱을 설치하면 내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가 설치한 앱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설치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좀 의심이 갈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을 하였습니다.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안에 담긴 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의 위협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규창입니다.